있어.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깜빡 잠들어 버렸어. 안녕하세요. 아우,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아. 지금 11시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미안해요. 아, 여러분. 지금 자려고 했다고요? 오늘은 저랑 끝나고 함께 잡시다. 저도 자려고 이제 원래는 딱 브이앱 끝나고 자야겠다 했는데 잤어요. 아, 11시에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과 항상, 그렇죠, 목요일마다는 애손타. 해손다. 자, 여러분들 11분, 12분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도 한 저녁쯤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홀딱 맞고 집에 와서, 여러분들은 비안 맞으셨나요? 저는 비 엄청 많이 맞았는데. 오늘 지금 빼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얼른 주무세요. 예, 비 우산을 안 들고 다녀가지고 오늘 비안 오는 줄 몰랐어요. How are you? I'm not cool. 인천은 비안 왔어요. 오늘 비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저 오늘 빨리 이게 잠이 들지 몰랐어요. 몸 상태는 어떤가요? 몸 상태 괜찮습니다. 오늘 동네도 비 하나도 안 옴. 비가 안 오면 좋죠. 저는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지내요, 혜성? 아시타메, 아, 니엄마 아시타메가 어때마스까? 비 오는 날엔 실내에 있어야 해. 맞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나가지 마세요. 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혜성짱, 하이. 오늘도 여러분들 뭐하고 지내셨어요? 아, 맞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영광이 포토 사진이 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영광이 포토가 너무 잘생겨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내 이렇게 잘생겼나? 아스 니온 아메 후리 뭐지? 아메 후리수 아니 뭐 떴으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영준이가 좀 나 얘 보고서 와 이렇게 잘생겼었나 얘가? 아유, 지각을 해버려가지고. 네, 왔습니다. 물 병째로 마십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피곤했나봐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브이앱 오늘은 꼭 해야지. 꼭 오늘 얼굴 보여줘야겠다. 다 준비, 만반의 준비 다 해놓고서는 이제 자버리는. 아, 네, 과제 잘하러 가세요. 숙소 안 가냐고요? 숙소는 요즘 잘 안 가요. 더워서. 맞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지금 깨면 또 언제 잠들려고. 저 바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저 원래 저의 약간 계획은 그냥 같이 그냥 끝나자마자 같이 여러분 오늘 수고했어요 잘 자요 하고서 저도 끄고 그냥 할라 했었죠. 그런데 그냥 실패했네요. 아유, 그럼 지금 바로 잠들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잠들어야 돼요. 부디 여기까지 해서 멈추고. 안녕하세요. 시간 있을 때 뭐 하세요? 시간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있을 때 시간이 없죠. 그래도 아유. 맞아요. 토요일날도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이, 긴키 데스.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 오늘이죠. 오늘만, 금요일만 일하면 그래도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또 우리가 영상통화로라도 만나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시타와 에스메히 데스카라 미나상은 감바트 쿠다사이. MBTI와 MBTI는 항상 두 개로 나옵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ENFP야 OR, ENTP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뭐 하나를 딱 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시타 야스미? 아, 야스미 히데스. 그러니까 주말이잖아요.
영통 끝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썸네일은 아무나 고른 건가요? 갑자기 화이트 데이트 사진. 원래는 그냥 프로필 사진 없이 하려 했는데 그래서 프로필 사진 해야겠다고 보는데 옛날에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때 되게 예뻤다 하고서 그냥 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1억 복권 당첨되기 vs 거지로 살기. 거지로 살기. 자다가 일어난 건가? 맞습니다. 해선 하야쿠 미타이 하이 아리가또 니 보이스 Thank you. I miss you. Thank you. 오빠, 사람은 쉬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쉬는 게 중요하죠. 왜 거지 같나? 뭔가 그 싫어하는 사람 대 1억이잖아요. 근데 뭔가 딱히 근데 막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을 있구나. 만나본 적이 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만나고 거지로 살기보다는 그냥 살기. 근데 뭐 1억 그래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같이 받으러 가야 되기도 해야 되고 뭐 약속 시간도 잡아야 되고 뭐또막 에이 이런 거 그런 거 자체에 그냥 행위를 하는 게 싫어서 1억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힘들죠. 하지만, 1억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요? 뭔가, 돈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각자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되고. 근데 뭔가 그냥, 싫어한다가 전제로 깔리니까, 뭔가 어쨌든 엮여 있다는 게좀 싫을 것 같아요. 당첨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갔죠, 제가. 맞다, 여러분, 오늘, 천공소년 검색했습니다. 오늘, 보은님이 문자로 청구서 컴팩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친하게 이렇게 문자가 와서 아하 네, 노래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이게 뭐
사실 같이 연습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같은 서로 뭔가 이런 힘든 점 어쨌든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뭐말안 해도 아니까 분명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는 거는 안 봐도 아니까 그 열심히 한 거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쵸? 헐라. 일본 오늘도 추석이에요? 여름, 아, 맞아. 그런가? 이때부터 추석이었나?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러면은 막, 뭐 하고 놀아요? 아, 논대. 그때 약간, 추석이면은 가족도 만나고, 그럴 텐데. 보통 어떤 걸 해요? 그쵸. 추석이 빠르죠. 추석 때는 모르겠네. 그때가 또 돼봐야겠죠. 아니 이게 추석이 사실은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절머리 나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코로나가.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또 갑자기 또 확진자도 급증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긴 하죠, 확실히.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정말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면 집에서 그냥 좀푹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섭죠. 저 때가 무서웠어요. 이게 막 이제 뉴스나 그러니까 뭐 이게 가끔 뜨잖아요. 인기가 오고 이제 인기 검색어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계속 막그 뉴스라든지 그런 난이 밑에 네이버는 탁탁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무섭더라고요. 집을 안 나가서 문제라고요. 아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휴가에 추석 때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라 일본도 뭐 대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위험하다고 보크노 강가 이때 아부나이시 안젠니 이에데 아손데 쿠다사? 아손데 맞나? 이에 네 네데 쿠다사이. 이에니 이마스 하이. 대시 소다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한테도 코로나에 대한
심각함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코로나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 어디까지 저러고 있는 거지? 좀 유심해져가지고. 네, 잘 자요. 그래서 뭐 키스키때네 하이 키스키때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사이긴 와 한국 그거 뭐 코로나가 메짜 아부나이다까라 하이 심파이 데스. 서울은 코로나가 이마 메짜 아부나이데스 하이 아이, 혼돈이 아브나이 됐을까라. 또 고아이 됐어. 오와요, 오와요? 이마 오와요 됐을까? 니온 것도 오나지다네. 오나지 아 니온 뭐 하이 코로나 하이 나가 코로나 관광할 때 관광부터 니온 뭐 코로나가 전부 아부나이 됐어. 주타이니 긴긴시테 쿠다사이 키오시키테 쿠다사이 도쿄도 아부나이 코로나노 바람? 바람 많이 불어요 지금 밖에? Do you like yellow? Yes, I love yellow. 스고쿠 아브나이 하이 토테모 긴키 으이씨 元気 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How was your day? 백신아직못맞았다고요? 아백신아백신에도좀제주위에도다백신을맞으신분들이몇분계신데좀아프다라는말도있기도하고하지만그래도우선은맞을수있을때는꼭맞으시고맞고나서는최대한좀휴식을많이취해주세요꼭진짜꼭꼭꼭하이겐키가이치만다요맞았었어요팔을맞으면팔을못올린데아프다막그정도로좀아프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좀조심해야될것같아요진짜너무아프다는얘기가많아서코로나가진짜뭐라고지금2년가까이우리를이렇게괴롭히고있는걸까요아네전이제다음주부터신청을할수있을것같아요무조건3일은푹쉬어야된다고요그러니까그게또백신맞고또갑자기아파지는사람도있다고하더라고요오빠얼굴좀보여주지않을래네안보여줄래요죄송합니다스빈키님 sorry Winter or summer? Summer. 백신은2회맞아야되는데
이해 맞아. 근데 그렇죠. 이해 맞는 게 좋다. 이해 맞는 게 좋죠.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면 그 좋긴 한데 그 상황이 된다면. 박이야성 보고 싶어. 제가 빨리 대면하는 날이 왔으면 진짜. 근데 약간 대면하는 날이 오면 진짜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니까 1년 전이더래요? 전이더래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거의 저희가 진짜 이제 1년 다 돼가죠. 그 팬미팅이.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요. 와, 맞아. 작년 제가 알기로 10월? 11월 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 그때도 심지어 추웠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대면 팬미팅을 한 거잖아요. 그쵸? 10월, 11월? 난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추하는 곳이 있어요? 제발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행 안 돼요. 지금 쉬어야 돼요. 코로나를 옮겨주시지 마세요. 그냥 푹 쉬세요. 11월 22일 2011 이 에휴,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추웠죠? 그때 엄청 추웠어요. 아, 이제 시간이 이제 뚝뚝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빨리 V앱 들으면서 숙제 조금씩 같이 해봅시다. 저거서 안 추웠다고요? 그럼 다행인 거죠. 근데 그때 진짜 추웠어요. 아메스고 V앱 들으면서 카톡하니까 라이브 갖고 좋네. 아, 라디오 갖고 좋네. 'I hope you're happy.' 라이브 끝날 때까지 한숙씩 열심히 해볼게. 그냥 오늘 저는 근데 너무 조용하면 더 집중 안 되던데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하면 잘 돼요. 그래서 카페에서 약간 좀 너무 까부는 것 같긴 한데 가끔 그냥 카페에서 카페에서 이어폰 꽂고 그냥 유튜브에 집중 빡 되는 음악이라고 있거든요. 2시간짜리 그거 들으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카페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요. 대표님도 잘 지내시나? 네, 대표님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카오 미타카타. 아, 네, 쿄와 메쳐스미마센. 쿄 카오가 준비시나이데스. 준비시나이데스가라. 스무마생 fighting for us. 아, fighting for us.
일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알겠어요. 이つでも過去のにへそん 아, 다행이다. 대표님도 좋아하니까. 대표님은 근데 뭐 대표님이 부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대표님은 그냥 건강하시다는 거.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Your voice is pretty. Thank you. 그래도 대표님, 일본 팬분들이나 약간 한국 팬분들도 이제 조금 많이 만나다 보면은 꼭 겹쳐가는 분이 대표님이시니까, 대표님이니까. 늦잠 자서 전화 못 받으면 어떡해? 아, 나 영상 통화할 때요? 그러면 뭐, 받을 때까지 일단 해보지만 안 받으면 다음 기회에 어쩔 수가 없죠군. 그러니까 받아야죠. 블랙 or 화이트? 헬로. 아, 어렵다. 블랙. 연습하고 싶은 스포츠가 있습니까? 스포츠요? 사실은 수영을 진짜 요즘에 최근에 또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수 못하고 받아도 되냐고요? 아,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세수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이. 대신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나 오늘 세수 안 했는데 그냥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이러면 그냥 뭐 쿨하게 세수 안 해도 괜찮다. 야 괜찮아, 이 정도면 야 괜찮아, 아유 너 이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받는 거죠 뭐. 사실 근데 화장 안 해도 다 이뻐요. 뭐 이렇게 말해놓고 영상 통과네. 잘못 본 것 같은데요? 누구시죠? 아니 여러분 그냥 화장도 사실은 뭐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니까. 누구세요 하면 어떡해. 아, 다 알아보죠. 화장 안 하면,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화장은 이제 자기 만족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14일. 에이, 내리가 또 오지 마. 출근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 끝나. 딱 영상 통화 딱 하고
여러분들 내일 몇 시에 출근하세요? 여보세요? 저 데이트 왔는데? 6시, 10시 출근. 출근 못하면 박혜성이 책임지겠지. 조금 끊긴다고요? 지금 괜찮죠, 네. 8시부터 수학학원. 아침부터 학원이 하는구나. 10시. 학생들이 제일 부지런해.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가 뭔가 진짜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네, 수학학원 못 가면 혜성이 오빠가 말해주는 걸로. 혹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수학학원으로 가시는 거 아니죠? 약간 이게 갑자기 와이파이가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생기네. 오빠 과테말라로 오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꼭 과테말라 가겠습니다. You're best boy. Thank you. 영어학원은 또밤 11시에 끝나요? 빡센 스케줄이네. 또 일하러 가야 돼. 왜 아직도 주말에 안온 거임? 주말에 연락해 볼까요? 왜 아직도 안 왔는지? 주말에 좀 지각을 좀 자주 해가지고. 졸린 목소리라고요? 졸리긴 한데, 근데 약간 지금 불의 화면이 너무 눈부셔서 가재미 눈을 하고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재미 눈을 하고 이렇게 가재미 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더 졸릴걸? 저도 졸려요. 와, 중간고사랑 수행평가가 있구나. 오늘 한번 배너 V앱 최초로 한번 숙방을 해보겠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방, 숙취방을 한번 숙취방? 숙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겠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이거 나 갑자기 막 코고는 소리 들어가고 막 나 소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딱 하다가 박혜성 코골이 들으면서 하면 되는 거 알고 왔습니다. 코골이 ASMR 들으면서 주무시면 됩니다. 넌 내일 몇 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면 됩니다. 잠꼬대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자다가 부인처럼 여러분 해서 좀 여러분
5통.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I love you from Italia. Do you like Italia? Yes, Italy. I love Italy. Justin Bieber의 복숭아. 아, 복숭아 먹고 싶다. 맞아. 아, 오늘 복숭아 먹고 싶다. 계속 얘기했었는데. 'Don't sleep too late. 안녕하세요. 한참만 비추는 나야 대대식 대대식 레스케식 털복숭아가 좋아요. 천도복숭아가 좋아요.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복숭아면 다 좋아요. 물복파인가요? 딱복파인가요? 원래 진짜 아 이거 요즘에 어려워. 다 좋아서 딱복파입니다. 오. 이거는 좀 통했나요? 저도 박근형 다 좋아요. 지금 무엇을 입나요? 지금 그냥 편한 옷. 오빠 나 숙제 쌓아놨는데 나 진짜 진심 못 짤 것 같은데 후딱 빨리 끝내고 조금이라도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집중 빡 하고 하면 또 금방 빡 할 수 있어요. 오 통해서 감탄한 거 아닌데 오 되게 짜증나는데 복숭아는 물복도 맛있어요. 근데 뭔가 물복은 혼자 먹기 좋고 딱복은 다 같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끊어졌나? 과일을 자주 사먹긴 하나요? 그냥 가끔 편의점 들렸는데 자두나 복숭아 있으면은 조금씩 사먹는 편입니다. Never stop smiling. Thank you. 아 여러분 이 슬슬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오늘 지각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한번 많이 소통하는 날이 만들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후딱 잡시다. 오늘 일하신 BBS, 학교 다녀오느라 수고한 BBS, 또 푹 쉬느라 수고한 BBS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하이 미나산 쿄 모 오시카레 사온데시타. 미나산 쿄와 메짜 다 까먹었다. 이마 쪼또 타이에 됐어. 아 타이에 맞나?
나조또 몰라 자고 싶어. 미나사 미안해. 지금 너무 내가 자고 싶어. 빨리 눈을 감고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사실 REM 수면 상태라서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자세요. 잘 자라. 안녕, 안녕하세요. 치카다마스타, 굿나잇.